얼마나 되냐고? 내가 이과를 가면 난 답이 없는 거 있고 진짜. 아 그게 어딨어.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게 좋아. 근데 어른들은 약간 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약간 내가 입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저보고 다 입과까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다 저보고 입과 말래요. 입시 전문가들은 입과를 가지 말래? 그러니까 수학 학자를 하지 말라고 학교 선생님도 아 그런 어떤 검사 같은 거 하니까 이과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저 그냥 가고 싶은 진로는 이과 쪽인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문과고 수학 잘 못한다는 이과 그럼 지금 당장 문과 이과 과목 점수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떠나서 적성검사를 한번 받아봐. 성적하고는 전혀 무관해. 적성검사 앞에서 하면은 문과 쪽 계열 아니면 그럼 문과 쪽이 맞는 거야. 문과 싫은데? 문과 왜 싫어? 아 제가 가고 싶은 진로가 있거든요. 가고 싶은 진로가 쪽 공학 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 네. 공학 쪽에서도 어떤 거 원하는데? 우주 쪽이나 우주를 가고 싶으면 문과 쪽에 경영학과를 가. 네? 경영학과를 가서 문과의 최고봉을 경영학과는 모든 전공을 다 섭렵할 수 있는 학과거든. 경영학과가요? 경영학과처럼 전공한 사람들은 어디든 다 취직이 돼. 심지어는 이과 쪽도. 약간 그냥 반 장난성으로 말하는 건데 진짜 진지하게 검사받은 결과대로 하는 게 좋아. 지금 당장 너가 원하고 있는 거랑 실제 너가 한테 어울리는 걸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도 문과 쪽이 나와.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사과, 미술과 예술과 쪽. 예체능적으로? 너무 싫어 자는데 예체능. 근데 왜 그렇게 나오지? 아니 좀 그런 거 아니고 검사를 좀 대충 하나? 아니 저 아니 그건 아닌데 자 시작해보자. 오늘 시작할 건 집합. 자, 내가 저 눌러서가 안 눌러서가 방금 이거 카메라 눌러놔? 아 기억이 안 나. 집합이라고 말을 해. 됐니? 대신 그 기준이라는 건 수학적인 기준이 돼야 되겠지. 수학적이지 못한 그냥 언어적인, 국어적인, 뭐 아름다운 아니면 뭐 예쁜, 큰 크다는 것도 물론 수학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키로 얘기한다면 뭐 신장이 큰 학생이 아니라 신장이 170 이상의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집합이라고 말을 하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지? 맞아? 기준 안에 뭐 기준이 정해지면 그 안에 누구누구누구 어떤 거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 들어가게 되는 어떤 것들 기준을 만족하는 각각의 것들을 수학에서는 뭐라 말을 하느냐 원소라고 얘기를 해. 기준이 지정이 돼 있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그러니까 원소들끼리 모여있는 덩어리 모임 이걸 집합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작을 자체 이 말 자체가 어렵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테니까 집합 A 해볼까? 기준이 정해졌어. 6의 약수들만 모여있으면 된대. 정확히 9분까지 해놨어. 6의 약수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1, 2, 3, 6이라고 하는 양의학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음의 학수들도 이제 약수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양의 약수들만 표현을 해달래.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집합 A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해보자. 요게 집합을 표현할 때 쓰는 집합 기호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괄호죠, 중괄호.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묶어주고. 그래서 잘 봐. 보통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많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 2, 3, 6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원소라 부른다. 집중해. 그냥 넉넉히 듣지 마. 원소라고 부른다고.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런 집합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대문자 형태로 이름을 지정을 많이 해. 뭐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집합 B. B의 기준은 이 교실에 있는 남자들의 부위. 그럼 뭐 선생님이나 라온이나 인성이 같은 경우가 원소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또는 이 교실에 있는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임. 맞아? 뭐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 뭐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걸 선생님 시대로 표현하면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해.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거 대답하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랑 저렇게 대답한 사람이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될지 말지 막 고민이 돼. 그런 기준들 말고 뭐 라온이한테 물어봐도 인성이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몰라서 대답을 못할지언정 알고 있다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모여있는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집합 안에 섞여있는 것들을 원소라 부른다. 여기까지 됐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필기 준비합시다. 어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숫자 또는 기호, 어쨌든 그 집합 안에 구성되고 있는 원소들이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가 맞다는 걸 수학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간다. 처음 보는 기호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지.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부를 거냐.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1은 집합 A의 속한다. 다 외워있는 말들이야. 해당하고 있는 어떤 만들어진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가 맞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요건데, 이거 기호의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인강이나 학교에서 쓰는 선생님들의 표현 보면 막 삼지창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많아. 선생님도 가끔씩 삼지창이라는 말을 표현하긴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이 기호 이름 따로 없어. 1은 A에 속한다.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거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기호 이름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이쯤 선생님 뭐에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다 틀려. 뭐 좀 치사하긴 하지만 수학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어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가 맞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호는 바로 요 녀석이고, 그걸 읽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이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는 숫자 또는 기호가 그 집합의 원소가 맞다면 얘처럼, 아니라면 얘처럼. 나중에 뭐 헷갈려 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였나? 방향을 이쪽으로 열어주는 거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볼 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꼭.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게. 집합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잘해 놔. 열거다. 집합의 종류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한 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개수가 0개인 공집합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란 뜻이야. 원소의 개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건 적던 간에 정해져 있으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집합.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다면 그때는 무한집합. 이게 유한집합의 예죠. 이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정해져 있잖아. 4개인 걸 유한집합이 아니야.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1억개든 정해져 있으면 유한집합. 원소 개수가 무한개만큼 펼쳐져 있게 될 거라면 무한집합. 예를 들어볼까? 기준이 2의 배수의 집합이야. 2의 배수의 집합. 그러면 2, 4, 6, 8, 10, 12, 2의 배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 어마무시하게 맞죠.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공집합은 방금 말했듯이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말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없어. 그리고 그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외워주셔야겠죠. 이제부터 공집합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게 얘와 같은 집합의 이름이야, 얘들아. 집합의 이름. 그리고 읽을 때 공집합이라고 읽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룰 때, 아,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없는 집합이구나. 공집합. 집합이야. 원소가 없는 것도 집합입니다. 아까 집합의 정의가 뭐였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여있는 덩어리, 이걸 집합이라고 부른다 했지. 기준은 명확하면 돼. 그런데 그 명확한 기준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을 때, 기준은 명확하니까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는 거죠. 맞아? 한부삼이 기준 명확하게 만들어 볼 건데 원소 공집합 만들어 볼까? 이 교실에 있는 10세 이하의 뭐 사람, 기준은 명확하지. 하지만 아무도 없어.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다.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야. 기준만 명확하면 집합이야.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을 뿐. 그래서 그 이름을 공집합이라 불러. 집합이라고 아니라고? 집합 맞아. 집합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외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합 이름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기호도 많이 나와. 이게 넘버링의 약자거든. 그래서 무슨 뜻이냐, A라고 하는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 만약에 이 집합에 대한 NA를 물어봤다. 정답이요? 정답은 4. 이 녀석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공집합을 물어봤다. 0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해당하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란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집합이라는 건 기준에 의해서 모여있는 모임, 덩어리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각각의 어떤 기호나 숫자들을 원소라 부른다. 됐지? 그리고 그 원소가 해당 집합의 원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기호 외우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긴 기호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방법도 잘 기억하자.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유한이라는 말, 무한이라는 말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이미. 기본적으로 거기다 그냥 집합이라는 이름 붙여서 갖다 써먹는 거야. 됐지?
공집합이라는 데서 뭐 어떤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뜬금없이 대문자 앞에다가 N을 붙여서 묶어낸 이 표현, 집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해당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묶고 있는 질문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또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요. 자, 넘겨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개념 짧게 짧게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춥다고? 공기가 너무 눅눅한데. 자, 1번 문제. 지금 나오는 에어컨들도 아마 그냥 이름뿐인 그런 기능일까. 실제로 공기청정기계랑 따로 차별화 해야지. 자, 1번 문제. 기억, 집합 맞나요? 집합 맞지? 누가 봐도 2에 대해서 2, 4, 6, 8, 점점점 말할 거 아니야? 네. 집합 맞습니다. 니은, 집합 맞나요? 맞죠?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그냥 작다고 말하면 애매해. 하지만 1보다 작아야 된대. 거기다 정확하게 자연수까지 돼야 된대. 그럼 집합 맞죠? 그럼 똑같은 대답 나오려나? 라오나 이 녀석의 원소는 뭐야? 집합이 맞다면, 진짜 이게 집합이라는 작용이 될 수 있는 설명이라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거든. 라오닝 생각한 답은 뭐니? 자연수인데? 없어. 없다고 말하겠지. 인성이도 없다고 말할 거야.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딨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인데. 그래서 니은은 바로 방금 배웠던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집합이 맞습니다. 디귿, 집합 맞나요? A를 제곱해서 16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실수 A의 모임. 그 실수 A가 누구누구니? 어? 4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너도 나도 4와 마이너스 4를 대답하게 될 테니까 집합 맞아. 리을, 0에 가까운 수, 집합일 거 아닐까? 0에 가까운 게 어느 정도를 가깝다고 말할 거야? 0.1을 0에 가까운 거라고 말할 거야? 0.01을 가깝다고 말할 거야? 0.00001을 가깝다고 말할 거 아니고. 기준이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기역, 리은, 디귿이 되겠다. 됐나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합시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 자, 한번 쭉 들어주자. 집합을, 이제부터 100이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다루게 돼. 첫 번째. 원소나열법. 이거 의미 그대로 한번 느껴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해당 집합,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그 원소들을 지금처럼 천천히 나열하겠다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집합을 나열해 주는 거. 이걸 원소나열법이라고 불러. 두 번째도 너무 쉬워. 이름은 좀 어렵지만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도 외우자. 벤다이어그램은 뭐냐?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꼭 동그라미만 하는 거 아니지? 원한다면 네모로도 하고 세모로도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꼭 1, 2, 3, 4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정리의 차원은 작은 수도 큰 수로 적는 거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다가 원소에 들어갈 녀석들만 빠짐없이 채워 넣으면 돼. 그게 벤다이어그램. 쉽죠? 어려운 게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조건제수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제 수법이라는 건 원서를 적는다는 얘기일까? 적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얘들아, 이 말 봐봐. 내가 집합을 표현할 때 나타나게 될 원소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한다잖아. 맞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그 값들을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부터 잘 봐. 조건제 수법은 이 집합기호 안에 짧게 바가 하나 그려질 거야. 그리고 그 바의 왼쪽에 뭐가 적혀있냐면 원소가 될 녀석이 적히고, 자 이제부터 집합 A의 원소는 누구다? X다. 집합 A의 원소는 누구다? X다. 그런데 그 X가 이런 애들만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적느냐? 여기에다가 X에 누구라도 누구든지 1, 2, 3, 6이라고 말할 수 있는 X값이 얘네들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게 돼. 이렇게. 자, 봐. 집합 A의 원소 누구라고? X야. 그런데 그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누구라고? 6의 양의 약수만 된다고.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였던 1, 2, 3, 6만 X가 될 수 있고 그 1, 2, 3, 6이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 자, 이런 집합이 있어. 이거 원소 할 건 맞죠? 맞아? 밴드 그림 할 때 여기다가 공간 만들어주고 이 세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걸 조건제 수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집합의 원소는 누구를 할래? X로 하든 Y로 하든 A로 하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자로 아무거나 해. 선생님은 이번엔 M이라고 해볼게. 이제부터 이 집합의 원소 누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건데 누구든지 그 M자리에 2, 4, 6, 8만 넣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해도 될까? 여기 설명 제대로 봐봐.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아무한테 물어봐도 2, 4, 6, 8을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붙여보라고.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2의 배수. 좀 설명이 길지만 옳은 표현이죠. 저렇게 말해도 돼. 또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2의 배수. 그것도 돼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도 표현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원소들을 정답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설명만 이 옆에다가 올바르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이 조건제 수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기본적인 표현보다만큼이나 상당히 조건제 수법의 표현이 많이 변형이 된 문제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란 얘기겠지. 다시 교재 넘겨서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2번. 집합 A의 원소 누구래? X래, X. 근데 그 X는 누구만 될 수 있대? 15의 양의 약수만 될 수 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는 쳐놓고 원소나열법으로 집합 만들어봐.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을 바꿔주세요. 수고해서 누구 있어? 1, 3, 5, 15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지. 뭐니 뭐니 해도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정리된 걸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제파 B. B의 원소 누구래? 다시 제파 B의 원소 누구래? X래 X. 바의 왼쪽에 있는 게 원소야. 집합 B의 원소 X래. 그런데 그 X는 누가 X가 될 수 있대? 3보다 작은 소수. 소수가 뭐지 얘들아? 어? 소수가 뭐냐고. 아 참. 어쩜 이렇게 배웠던 걸 이렇게 뒤져버려 자꾸. 소수 아는 사람 없어? 약수의 개수가 두 개뿐인 자연수를 순수라고 불러.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을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 그게 소수야. 그런데 소수를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고민되는 숫자가 있어. 누구게? 1이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도 한 거. 1. 1의 약수 누구 있지? 1. 맞아? 1의 약수 1이야. 그런데 그 1은 1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해. 이거 약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 아니라고. 그래서 소수를 기억할 때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받는 수라고 말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두 개뿐인 녀석을 소수라고 부른다는 거. 그럼 다시 집합 B. 3보다 어떤? 작은 소수. 3보다 작은 소수. 3보다 작은 애 중에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두 개가 되는 건 누굴까? 2죠, 2. 절대 1 젖지 말아라. 분명히 선생님 얘기했어, 지금. 약수의 개수가 두 개만 있는 수를 소수라 불러. 그럼 1이라는 건 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겠지. 자, 소수 몇 개만 읽어, 작은 수부터 몇 개만 말해보자. 누구? 2, 3, 5, 7, 11, 13, 19 전에 하나 더 있지? 17, 19, 몇 개만 더? 23, 29, 하나만 더? 31, 이런 애들이 소수. 약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뿐인? 두 개뿐인 수를 잊어버리지 마. 그 다음 집합 C. C의 원소 누구래? X래. 그런데 그 X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된다네. 방정식의 이름 X의 제곱은 2야. X의 제곱은 2 풀어볼까? X의 제곱은 2 풀면 X는 뭐 나오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나와. 그럼 원소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는데 문제 다시 끝까지 봐. X는 X의 제곱이 2가 되는 걸 만족하는 어떤 수?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정답이 있긴 있어. 플러스 루트이랑 마이너스 루트. 근데 자연수가 안 나와. 맞아? 그러니까 집합 C는 조건은 맞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는 얼마? NA는 얼마? N 뭐래? N 뭐래?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래. N 네. 4 NB는 1 NC는 0. 그래서 지금 말한 숫자대로 그대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조건집을 이제 좀 나이도 있는 문제 풀어볼까? 4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4번 문제 분명히 조건제시법의 기본적인 내용,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해주면 돼.
집합 X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집합 X의 결과를 원소가 누구인지 찾는 거고, 그렇게 집합 X를 찾았을 때, X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게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 조건제 집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분명히 설명했죠? 설명했어. 집합 볼까? 집합 X의 원소는 누구다 얘들아? 집합 X의 원소는 누구다? 2의 N제 곱하기 4의 N제 곱.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X의 원소가 될 녀석이야. 저거 찾으려면 이제 M하고 N 찾으러 가야 되는 거 맞지? 그 M하고 N 찾으러 옆에 설명 나와 있어. 설명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 M하고 N 이거 읽어볼까? 이거 읽어봐. M은 A의 원소이다 또는 M은 A에 속한다. N은 A의 원소이다. N은 A에 속한다. 그러니까 M과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원소가 누군데? 1, 2. 그러니까 M하고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가 된다고. 아 근데 N도 1, 2가 된대. 그럼 경우 몇 가지 나오겠어? 네 가지 나오겠죠. 둘 다 1일 때. 얘는 1인데 얘는 2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착각하지 마. M하고 N이 M의 1 선택하면 N의 1 선택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문제에서 M과 N이 같지 않다는 설명이 아마 이 어딘가에 들어있었을 거야. 수학에서 하지 않은 얘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M하고 N이 그냥 M, A의 원소면 된다며. N도 A의 원소면 된대.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M하고 N이 같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문제가 한 거에 대한 한 얘기만 집중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볼까? 원소 M, N자리에 둘 다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집합 X의 첫 번째 원소 나왔네. 얼마 나왔죠? 6. M자리에는 1 넣고 N자리에는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지? 이제 암산 갈까? 2의 제곱 더하기 4의 1제곱 8. 2의 2제곱 더하기 4의 2제곱 4 더하기 16이니까 20되려나? 그래서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원소내역법으로 표현하면 6, 8, 18, 20이 된다는 거죠. 이거야 바로 이거. 그래서 다 더하면 26 더하기 26이니까 52가 정답이 되겠지? 정답 52. 5번 문제 시작해봐. 문제부터 잘 이해를 한번 해봐. 집합하고 명제. 여러분들 이번에 2학기가 되는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단어의 시작이 집합. 이거 끝내면 명제. 이 집합이라고 명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더욱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선생님 말하는 걸 흘려듣지 말고 어느 문제를 어떤 단어의 문제를 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장난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 집합하고 명제 쪽에서 특히 명제 쪽은 더 심할 텐데 이 말 가지고 노는 문제야. 말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멋들어지게 막 방정식 대수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라고. 그 안에 이제 조금의 연산들이 들어가는 거 같겠지만 처음 이제 2학기 과정 나가면서
지난번에 노트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막 이쪽 저쪽 이런 노트 썼다 저 노트 썼다가 앞쪽 썼다 뒤쪽 썼다 그래도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개념이랑 오답 적을 수 있는 노트 두 권 수학만 쓸 수 있는 두 권 준비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뭐 비싼 노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두꺼운 노트 원하는 것도 아니야. 뭐 얼마나 두껍다고. 그럼 얇은 노트 두 권이면 돼. 너 필기 잘하고. 나 노트에도 아까 저한테 개념들 필기했던 친구들은 냅두고 노트 챙겨주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 보면서 데리고 와.
x좌표가 y좌표의 약수가 되는, 2의 약수가 되는, 3의 약수가 되는, 4의 약수들을 x좌표로 하고 있는, 5의 약수들을 x좌표로 하고 있는 원소들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가 정답일까요? 10개가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개념 한 가지만 더 하고 아니다 지금 좀 쉽시다. 쉰 다음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설명하도록 할게. 잠깐 쉬고 추워. 이따가 추워진 사람 있으면 여러분 좀 줄이거나 끄던가 하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 명확한 기준이라고 불리는 녀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 모임을 집합이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들, 이걸 원소라 부른다 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원소들이 해당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기호에 대한 익히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읽을 때도 원소이다라는 말과 속한다라는 말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한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나 얘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부터는 집합들끼리 어떤 집합과 또 다른 어떤 집합 사이에 호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겁니다. 호함이라는 말은 데리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호함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 표현은 아니야. 이 호함이라는 말로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 A라고 하는 주어진 집합에, 다시 주어진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무엇들이? 모든 원소들이 어디에 있을 때? B에도 빠짐없이 있을 때. 이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른 집합에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어떤 단어를 쓴다고? 포함이라는 말을 써. 아까 우리 원소할 때는 속한다라는 말 썼었지. 선생님 봐야 돼. 이거 단어 중에 어떨 때 속한다는 말, 어떨 때 포함한다는 말. 속한다는 말을 써야 되는 순간에 포함한다는 말을 쓰고, 포함한다는 말을 쓰는 순간에 속한다는 말을 쓰고,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외우는 거야. 속한다는 언제 쓴다고? 속한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야? 한 녀석이 해당하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지 아닌지를 쓸 때 쓰는 말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라는 말은 언제 쓴다고 지금?
한 집합형에 들어있는 원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집합들끼리, 됐어? 이 집합과 여기 있는 이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설명할 때 한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합들 간의 말 그대로 포함관계의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이 말을 쓴다는 거죠.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다시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내모셨던 거 뭐 있었어? 속한다? 원소이다. 속한다, 원소이다라는 말은 집합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쓰는 어떤 기호 표현 방법이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라는 말은 한 집합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집합들 간에 이 집합과 또 다른 어떤 집합 사이에, 데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때 쓰는 말이 포함 부분이라는 말이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확실하게 외워두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시적이랑 좀 차이가 있지?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빼버리면 돼. 이 둘은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 둘은 집합이야. 근데 봐, 이 둘은 뭐야? 집합이야. 누군가를 데리고 있는 집합이고 또 누군가를 원소들로 하고 있는 집합이야. 이런 집합들 사이에서의 데리고 있다, 데리고 있지 못하다, 포함한다,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를 따지는 기호가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죠. 다시 A, B는 둘 다 뭐라고 얘들아? 집합이야. 집합들끼리의 포함관계를 따지는 기호가 되고 그 기호를 읽어내는 요령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때 A는 B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럴 때 따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지. 는 C에 포함된다 안 된다? A는 C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왜? 왜? 포함이 된다 안 된다의 여부는 포함을 당하고 있는 녀석 있잖아. 포함을 당하고 있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게 있다면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막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포함된다라는 말에 데리고 있어야 포함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삐져나온 부분을 보고 우리는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포함을 당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포함을 시켜주고 있는 집합의 원소들이 원소들 안에 다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상황일 때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귀찮더라도 같이 말해. 이거 읽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 계속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익숙해지는 거야. 포함된다라는 말, 부분 집합이라는 말, 속한다라는 말, 원소라는 말. 지금 그냥 눈으로만 봐봤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 다 나중까지 할 것도 없어.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날 수업할 때 또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수업 공부 그렇게 하지 말자. 어?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만큼은 알고 가야지.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목요일날 만나야 되는 거고. 한번 더 읽어볼까? 이거 읽어보세요. A는 C
C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A는 C에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다음 참고로 아까 이거 이름 뭐였더라 얘들아?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 0개인 집합. 집합은 맞지만 기준이 명확해서 집합은 맞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갈 만한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해볼게. 설명은 이래요. 공집합. 모든 집합이. 이 A가 누구지 설명 따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A의 원소가 누구인지 말 안 해도 된다고. A라는 집합이 뭐가 되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상대하고 있는 집합이 누가 되다 말다 전부 포함된다 표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했어? 공집합이 원소가 없잖아. 원소가 없어. 누군가라도 데리고 있었다면 그걸 데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포함시켜주고 있느냐 포함시켜주고 있지 못하냐를 구분을 할 건데 공집합 자체는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공집합을 상대하더라도 다 포함됐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됐니? 그 다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내용이 있네. 서로 같은 집합. 같은 집합이라는 건 뻔히 보겠어. 두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떨 때? 두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조금의 다름도 없이 다 완벽하게 같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 얘들아, 이런 집합을 같은 집합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이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두 집합이 정말 같다면 A의 모든 원소 B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A는 B에 포함된다. B의 모든 원소는 A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B는 A에도 포함된다.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됐니?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말은 조금의 차이도 없이 둘이 완벽히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아예 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을 때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고 말을 한다는 거지. 아, 그냥 두 집합이 같은 거야. 원소가 같은 거. 원소의 개수든 구성이든 다 같은 거. 그래서 누가 봐도 같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도 또는 얘가 얘한테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이제 오늘 할 수업의 제일 어려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했다면 한번 대답해 볼래? 집합.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어. 원소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부분집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부분집합 어떨 때 쓴다고? 부분집합 어떨 때 쓴다고? 한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른 집합에 빠짐없이 다 들어있을 때 부분집합이라는 말을 써. 그럼 이 문제 다시 해볼까? 누구의 부분집합 찾아달래? A의 부분집합을 찾아달라는 말은 내가 찾는 집합에 들어갈 원소가 A에 다 들어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맞아?
여러분들 국어 못하잖아. 국어 잘하는데 자꾸 수학 문제 이해 못하잖아. 이 말 이해시켜주겠다고. A의 부분 집합을 찾아달라는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집합을 찾을 건데, 어떤 집합을 지금 문제가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찾아야 되는 집합이 여기 적혀있는 말 그대로 A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A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집합을 찾아달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민서 이해돼? 어! A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집합을 찾아달래. 아, 그런 생각을 해봐. A에 포함되는 집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집합을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원소가 누가 데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A가 데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갖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원소 가지고 집합 만들면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안 되겠죠. 맞아? 그래서 시작해 볼게. 부분 집합, 포함되는 집합이 만들 수 있는 거,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의 집합을 찾을 건데, 이때 중근한 방식으로 찾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 선생님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네. 내가 만들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하면 누락시킬 수도 모르니까. 부분 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제일 적은 거 몇 개짜리 찾으면 돼? 어? 한 개짜리? 한 개짜리보다 개수 더 적은 거였는데? 0개짜리. 아, 여기 다시 확실하게 암기. 공집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 뭐가 될 수 있다?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어떤 집합한테도 다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무슨 집합이라고? 공집합. 이거 정답 맞아. A의 부분 집합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원소계수 0개짜리 끝났으니까 몇 개짜리 갈까? 한 개짜리 중에 얘한테 포함될 수 있는 거 누구누구 있을 것 같아? 1만 원소로 되고 있는 집합. 이거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 이 집합이 되는 원소를 얘들 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선생님 벌써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이 앞에서 포함이라는 말, 부분 집합이라고 막 쓰고 있지. 그치? 그 정도 이상으로 최소한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도 입에다 담아줘야 돼.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절대 못해 얘들아. 목요일 와서 또 바보들 돼서 올 거라고. 오늘 과제 나가면 과제 하면서도 계속 속한다, 원소이다,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들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오자. 알았지? 선생님 목요일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볼 거거든. 매해 1학년 2학기 과정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게 그거야. 이렇게 내가 뭘 질문하는지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대답 못하면 좀 곤란해. 어쨌든 한 개짜리 끝났고 또 있어? 2만 내리고 있는 원소도 있겠지. 한 개짜리 더 있나 없나? 한 개짜리 더 없죠. 그 다음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이게 정답이야.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주는데 정답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이 녀석의 고온집합액의 수는 몇 개 나오고 네 개 나오고 이 녀석의 고온집합액의 수는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아닌데 8개가 나왔습니다. 됐니? 그럼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배워갈 개념이 뭐냐면 부분집합을 찾아가면 지금처럼 찾아주면 돼요. 됐어요? 지금처럼 찾아주면 된다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많은 문제는 부분집합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을 직접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그 찾게 될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몇 개로? 네 개로. 이걸 다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몇 개로? 여덟 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거기 교재에 있는 공식 다 무시할 거거든? 지금도 선생님 설명대로 문제를 풀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거 여기 설명 들어볼래? 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4개가 나왔냐면 내가 여기에 들어갈 집합을 만들 때, 즉 한번 보고 있죠? 맞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 딱 몇 개밖에 없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1이나 2 중에 가지고, 맞아? 1하고 2만 가지고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들아, 이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넣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1이라는 걸 넣었을 때 이렇게 생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였을 테고, 1을 넣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정확히 이해한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 1, 2를 가지고서 1, 2를 가지고서 어떤 바구니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떨 땐 다 넣어줘도 되고 어떨 땐 누구만 넣어줘도 되고 어떨 땐 다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부분집합이라는 건 그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넣을지 말지 가지고 고민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가 왜 4개가 나왔느냐, 내가 1과 2만 가지고 지금부터 집합을 만들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이 1이라는 원소를 내가 만들 집합 안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게 돼. 넣는 경우 한 가지와 넣지 않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1이 있냐 없냐에 따른 몇 가지 부분이 되죠. 내가 만든 부분집합은 1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못하냐에 몇 가지 경우로 구분될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돼. 그것처럼 2라고 하는 원소도 내가 만들 이 부분집합 안에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만든 부분집합 안에 2가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2가 없는 집합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 말처럼 2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집합이냐 없는 집합이냐로 또 몇 가지가 구분이 돼? 두 가지가 구분이 돼.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어떤 집합의 개수는 1을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2를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 때문에 두 가지, 얘 때문에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된다. 그것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만들 이 부분집합들은 어떤 원소들만 가지고 내가 놀아야 되는 거죠? A, B, C만 가지고 놀아야 돼. 그럼 A 만들 이 X라는 부분집합에 A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돼. 넣게 되면 A라는 걸 넣게 되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A를 넣었을 때. 하지만 A를 넣지 않았을 때 이런 식의 이런 모양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중요한 건 A를 넣어서 만들어낸 집합이냐 A를 넣지 않아서 만들어낸 집합이냐. A 때문에 만들어지는 집합의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로 구분된다. A가 있는 녀석이냐 없는 녀석이냐.
B가 있는 녀석이냐 없는 녀석이냐, C가 있는 녀석이냐 없는 녀석이냐. 맞아? 정말 확실하게 해주면서 표를 한번 만들어볼까? 갑니다. A, B, C를 넣을지 말지 고민해서 부분집합을 찾는다고 했지? 그럼 선생님 또 기준 나름대로 잡는다. 넣을까 말까? 넣지 말아야지. 넣지 말아야지. 넣지 말아야지. 그래서 무슨 집합이 탄생한 거게? 그래 맞아. 그래서 공집합이 탄생한 거야. 이 집합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탄생한 거라고. 그럼 셋 다 안 넣는 거 있으니까 이제 몇 개만 넣는 거 할까? 넣을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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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한 개만 넣기로 결정해서 만들어진 게 C만 데리고 있는 집합, B만 데리고 있는 집합, A만 데리고 있는 집합, 얘네들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렇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자 해서 만들어진 게 얘가 되는 거. 그래서 각 원소별로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두 가지. B도 넣지 않을 거냐 넣을 거냐를 고민할 수 있는 두 가지. C도 넣을까 넣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두 가지. A, B, C를 가지고서 넣을지 말지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둘 몇 가지가 된다? 더하는 거 아니지 경우수니까 여덟 가지가 된다. 그렇다면 원소계수 4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원소계수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요?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를 내가 만들 부분집합 안에 원소로 넣을 거냐 한 가지, 넣지 않을 거냐 한 가지. 그래서 한 원소당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의 경우의 수. 그렇게 한 원소당 두 가지씩의 경우가 있는데 그 원소계수가 4개라면 맞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라면 정답은 2의 4제곱까지. 그래서 16가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럼 이제 좀 응용해 볼까?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식이야. 그런데 그 공식을 아무 맥락 없이 외워서 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교재에 나 있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n개의 어떤 개수만큼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때 각 원소마다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지금은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 n가지겠지? 원소 개수가 n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 넣을지 말지 두 가지, 두 번째 원소 넣을지 말지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점 마지막 n번째 마지막 원소마저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게 n가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까지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 말 하기 전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맥락 없이 2의 n제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원소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왜 2의 n제곱이라고 나올 수 밖에 없는지를 어려운 내용 아니었잖아 얘들아. 아 나 왜 이렇게 졸아.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 2라는 게 뭐라고? 각 원소마다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 두 가지씩의 고민을 n번 하기 때문에 이에 n제곱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됐죠? 그럼 얘들아 아, 질문 받아봐. 첫 번째 질문. 저진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생각해서 대답을 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공집합도 시작할 거 아니야. 저도 뭐 A만 데리고 있는 거, B만 데리고 있는 거, 뭐 1만 데리고 있는 거 이거 다 찾을 거야? 원소계수 너무 많을 건데 이거? 찾다 보면 또 여러분 놓칠 건데?
그 개수 하나 차이 때문에 오답 나올 거야. 각 원소들마다 들어가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만들 때 내가 만든 이 녀석에 포함을 강하게 되는 집합을 만들 때 이 집합에 들어갈 원소가 A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경우수가 몇 가지씩 뽑으면 된다고. 두 가지씩. 그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 2 곱하기 5가 아니라 2의 5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2잖아. 정답은 32야. 32개라고. 2의 5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그 32개 중에 얘들아, 원소 개수가 제일 적은 게 누구지? 공집합. 원소 개수가 제일 많은 마지막 32번째 집합이 누구였을까? 잠깐만. 쟤랑 똑같은 녀석이었겠지? 자, 그럼 한번 응용 한번 해보자. 이거 몇 개일 것 같아? 일단 이 문제부터 이해를 해볼까? 이거 무슨, 뭘, 무슨 집합 구해달라는 거지? 일단 부분 집합이니까 이 녀석에 포함되는 집합을 구하는데 그 집합 안에 무조건 누구는 있기를 바란대. 이 녀석은 있으면 좋아. 아까 넓지만 이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 그래가지고 3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찾는 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 A라고 하는 녀석을 다른 애는 못 나도 A만큼은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 몇 개 나올 것 같아? 10. 아, 뭐 조금. 0.1% 아쉽다. 10. 6개가 정답이죠. 왜? 내가 A의 분집합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원래대로면 이거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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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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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32가지만큼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절대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어. 누구? 누구? A는 넣을까 아니면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A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원래 경우는 두 가지잖아. 두 가지지만
지금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넣어야 되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아, 맞아. 대신 나머지 B, 1, 2, 3은 여전히 널처럼 구매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두 가지 16가지만 정답이 되는 거 맞죠? 리원에서 정답에 임박 근처까지 왔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뭐 덧셈이나 이런 걸 좀 잠깐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16가지가 맞죠? 맞나요? 그럼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까?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에서 몇 개 나올 것 같아? 맞아, 8개야. 왜냐? 이건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되는 한 가지. 이거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내가 만들어낸 부분 집합에 B는 없었으면 좋겠다잖아. 그럼 B는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무조건 넣지 말자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나머지 1, 2, 3은 넣을지 고민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좀 많긴 하지만 우리 아까 8개 직접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찾아볼까? 첫 번째 누굴까요? A만 달고 있는 거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으면 A를 다 집어넣으세요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A를 다 집어넣어놔. A는 있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B는 다 빼버려. 그리고 누구만 가지고 1, 2, 3만 가지고 이제 넣을지 말지 고민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A만 있는 거, 두 번째가 A와 1만 있는 거, A와 2만 있는 거, A와 3만 있는 거. 됐어? 그럼 한 개짜리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몇 개짜리 가야 돼 이제? 숫자 두 개짜리 가야 되는 거 맞지? A와 1, 2가 있는 거, A와 1, 3이 있는 거, A와 2, 3이 있는 거, 그리고 A와 1, 2, 3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이게 바로 누구는 내리고 있고, A는 무조건 내리고 있고, A는 무조건 내리고 있고, 누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B는 절대 내리고 있지 못하는, B는 절대 포함하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이 되고, 그 녀석의 개수는 이와 같이 8개가 된다는 거지. 거기 교재를 보면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고 뭐 특별한 몇 개는 데리고 있는데 이게 막 공식처럼 나와있어. 그런데 그 공식 다 쓰잘데기 없다.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뭘 가지고 한다?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넣을지 말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푼다.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지금 나와있는 공식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절로 저장이 돼. 선생님 부탁해도 되지? 아무 맥락 없이 이유 없이 거기 적혀있는 공식을 마치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한 절대적인 공식처럼 내어서 푸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해당하는 집합들의 원소들을 가지고 그 원소들을 집어넣을지 말지로 계속 고민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결국엔 경우수로 푸는 거야.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집합의 절반이 끝납니다. 뭐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문제 과제 있는 거 풀고 집합의 연산 우리 사측 연산이라서 저셈, 편셈, 고셈, 나눗셈 있는 거 알죠? 집합에도 연산이 네 가지가 있어. 그 새로운 연산 이것도 사측 연산처럼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 연산 정의가 되어 있는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자, 문제. 분명히 이 말갈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도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목요일날 선생님 질문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면 질문 과제 잘 해야 되겠지? 과제는 또 할 거야. 그래서 숙제는 25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쓸 수 있는 노트 말고 수학만 할 수 있는 아무 노트나 상관없으니까 개념이랑 오답노트 같이 할 수 있는 노트 다시 준비해. 알았지? 목요일부터 잘 챙겨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 뭐 틀린 거 됐어요?
10분은 내야 된다. 출입이 되네.